자, 이제 회원에 관련된 기능 하겠습니다. 회원에 관련된 기능. 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거보다 이거 쉬워요. 왜냐? 뭘 반대로 하면 돼요? 아, 반대로 아티클 똑같이 하면 되겠죠. 자, 해볼게요. 일단 저는 여기 들어가서 아티클 컨트롤러 요거 클릭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뭘로 만든다? 네, 그렇죠. 멤버 컨트롤러.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못하신 분잘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요? 요거를 복사를 해서, 네. 복사를 해서 뭘로 고쳐요? 근데 대소문자 엄청나게 까다롭게 보셔야 돼요. 아예 다른 거예요. 아티클 A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는 멤버 대문자로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컨트롤 F 하면은 여러분이 찾기 바꾸기 할수 있는데 여기서 케이스 일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대소문자 부분이죠. 그러면은 바꾸기 계속 바꿔요. 무조건 다 바꿔요. 그럼 끝났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줘요? 컨트롤 C, 컨트롤 F에서 이것도 어떻게 고쳐야 돼요? 멤버. 그 다음에 이것도 계속 누르면은 다 바꿨죠. 자, 그러면 뭐라고 나올까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당연히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컨트롤 1 눌러서 만드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다? 네. 아티클 어디 갔냐? 서비스 있죠? 이거 어떻게 한다? 컨트롤 C, 컨트롤 V. 그쵸?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멤버 서비스. 멤버 서비스 들어왔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도 무슨 짓을 한다? 똑같은 짓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대문자 아티클은 뭘로 고쳐야 돼? 대문자 멤버로 이거 꼭 체크하시고 찾기 바꾸기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소문자 아티클은요? 소문자 아티클은 소문자 멤버로 다 바꾸시고. 그쵸. 그 다음에 멤버 DAO가 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기 아티클 DAO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멤버 DAO. 자, 멤버 DAO 들어가서 또 어떻게 해요? 아티클을 전부 다 멤버로 싸그리 다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요? 멤버 DAO.xml. 생각보다 원시적인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 돼요, 진짜. 컨트롤 F 눌러서 대문자 아티클을 대문자 멤버로 바꾸세요. 근데 이거 대소문자 구별 안 하시면 이건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또뭐 해야 될까요? 아티클 점 자바가 있는 곳으로 가서 어디 갔어? DTO인데? 어디지? 잠깐만. 아, 네,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멤버 들어가서 멤버 아이디. 이거 뭐가 있죠? 이거는 로그인 아이디랑 또뭐 있죠? 네, 로그인 패스워드. 그럼 또뭐 있죠? 네임, 닉네임. 또 있나요? 아직은 없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이제? 사실 제가 그냥 똑같이 해볼게요. 그냥 멤버라고 하고 여기서도 소문자 아티클은 소문자 멤버로 바꾸고 대문자 아티클은 바꾸면 잘 되네요.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딱 그거밖에 없었어요. 대소문자를 구별해서 잘 바꿔라. 아시겠죠? 그래요? 네? 이거를 못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게 그냥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아티클 컨트롤러 만들듯이 멤버 컨트롤러 만들고. 네, 그거대로 해주면 돼요. 대소문자만 잘 구분해서 바꿔주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get 멤버도 당연히 되겠죠. 뭐 1번 회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패스워드가 이렇게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패스워드 멤버는 여기다가 로그인 패스워드에다가
제이슨 이그노어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이슨을 바꿀 때 패스워드 빼고 입력해라. 이거예요. 요거. 왜 하는지 아시겠나 이거? 고객이 뭐 멤버가 뭐 누가 있는지 알아가는 건 오케이. 그건 오케이. 근데 그쵸. 이게 좀 너무했죠? 자, 잠깐만요. 다음에 네, 됐습니다. 이거 좀 저장할게요. 뭐라고 할까요? 회원 관련 API 구현 git push 저희 때리다.